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능 윤리와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보자는 의도로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캐스트를 보고 잠깐이나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끔씩 댓글들이 수준 이하의 댓글들이 달리거나 단순하게 재미를 위한 댓글들이 달리거나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비방하는 의견들이 달리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안 보는 게 낫단 말이야. 이 캐스트를 보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하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적 언어들을 쏟아내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캐스트에 댓글을 달 때에도 좀 정련되고 수준 높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캐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할 캐스트의 주제는 이거예요. 교도소야 호텔이야.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군 교도소가 새롭게 준공식을 마쳤는데, 그 교도소 시설을 보고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 시설 엄청나게 좋다. 우리가 엄청나게 시설이 좋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데를 호텔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교도소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벌을 받는 곳이고 교화되는 곳인데 시설이 호텔만큼 좋아? 뭐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죠. 우리는 이 논란을 보면서 교도소야 호텔이야 라는 논란보다는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존재하는 낡은 시설들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들의 격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얼마 전에 준공식을 마친 군 교도소인데, 첫 번째 네티즌들이 경악했던 게 이거였어요. 1인 샤워 시설이 있다. 이게 지금 군 교도소 관계자가 군 교도소 시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아니, 전방부대 가면 아직도 공동 샤워 시설이고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이게 뭐냐, 군대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1인 샤워실을 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논란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1인실을 봤더니 1인실이 생각보다 좋네. 교도소 창문 널찍하고, 근데 창문 밖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대부분의 교도소를 보면 생활하는 공간 맨 끝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름에는 악취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해서 교도소에 사는 범죄자들이 부르는 용어로 뺑기통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일 힘없고 제일 권력 없는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인데, 여기 딱 보니까 변기 등의 시설과 세면 시설과 변기 등의 시설과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깔끔하네,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게, 아니 교도소인데 나름대로 정서를 생각해서 식물들도 심어놓고 가운데 뻥 뚫린 공간에서 낮에 생활하는 공간이 있다고, 교도소 자기 방에 갇혀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참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뻥 뚫린 공간에 재소자들이 낮에 나와서 생활하는 공간, 그래서 주간 생활 공간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 주위를 이제 각각의 방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국군교도소를 운영하는 교도관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교도관들이 각 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감시하는 체제인데, 상당히 첨단화된 감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을 보면 2022년 6월 23일 날 신축 국군교도소 준공식이 이루어진 거야. 총 공사비는 198억 원. 최대 116명을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할 때 116명을 수용하는데 공사비가 198억이 들었다고? 그럼 1인당 한 1억 5천만 원 든 거 아니야? 1인당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감옥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활 공간을 만드는데, 즉 재소자들이
여기 감금하는 공간은 단순하게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공간도 있고 토지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첨단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1인당 1억 5천만 원씩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양한 첨단 감시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대. 호흡 감지 장치라는 게 있대. 왜냐하면 재소자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자기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도 자기 독방이니까 이제 1인실에 누워서 생각해도 막막한 거야.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갔네. 내가 사회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부모님 뵐 날이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흡 감지 장치를 통해서 이 재소자가 적절한 호흡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위급한 질병 때문에 호흡 곤란을 겪는지 아니면 자살해서 호흡이 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래요. 엄청나게 첨단화된 체제죠. 그 다음에 영상 연동 출입 시스템도 설치해서 이제 이 재소자들이 드나들 때 영상으로서 각각의 신원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담벼락도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할 때는 센서가 작동해서 경고음을 울리도록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논란이 불러일으켰던 게 이거죠. 1인 샤워 시설 너무한 거 아니냐. 1인 샤워 시설은 범죄자한테 너무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주간 휴게실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전의 교도소와는 다르게 독거실 비율이 76%예요. 그러니까 독거실이 뭐야? 혼자 기구하는 공간. 1인실 비율이 76%고 독거실 면적도 6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어른들이 말하는 면적의 개념으로는 3 곱하기 3이니까 2평 정도 되겠죠. 2평은 약간 안 돼. 왜? 3.3미터 곱하기 3.3미터가 1평이니까. 2평 좀 안 되는 공간이고 이건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 독거시설의 면적을 충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도소 신축 국군교도소 준공식과 관련된 기사가 나가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야! 죄를 안 짓고 군대 가서 열심히 복무하는 병사들의 네모밤보다 시설이 더 좋다!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다. 교도랜드다. 우리가 보통 놀이공원 얘기할 때 무슨 랜드를 붙이잖아요. 교도랜드다. 놀러 가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약간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교도소라고 부르지 마라. 교도소는 호텔. 교도관은 호텔리어라고 불러라. 이거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에 비해서는 시설이 너무 좋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 범죄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거죠.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아니 실제 전방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처우는 되게 안 좋은데 실제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 그 다음 또 심각한 말로는 범죄자에게 왜 저런 인권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좀 구체적인 기준을 내세운 사람은 교도소는 도시 빈민의 주거보다 열악해야 된다. 도시 빈민의 주거보다 교도소가 더 우월하다면 누가 사회에서 생활하겠느냐. 범죄 짓고 감옥 가서 호화롭게 살지.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한 사람도 있어. 군 교도소와 전방시설을 비교해봤다. 부대밖에 못 나오는가? 군교도소 당연히 못 나오겠죠. 전방부대도 당연히 못 나오겠죠. 외박과 외출 또는 휴가기간 외에는 PX가 있는가? 이 PX가 뭐냐면 군대 내 매점이에요. 면세점인데 전방부대 흔히 말해서 GOP 부대는 PX가 없어. 철책선 안에 있으니까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들은 그래서 가끔씩 노란색 마크를 노란색으로 칠해진 차가 와서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이런 것들을 황금마차라 그러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군 교도소에선 PX가 있고 전방부대는 PX가 없다. 상대적으로 밥이 훌륭한가? 군 교도소 밥은 훌륭한데 전방부대는 별로 안 훌륭하다. 1인실인가? 군 교도소는 1인실인데 전방부대는 여러 명이 쓰는 다인실 네모방이다. 물이 잘 나오는가? 군 교도소 1인 샤워 시설이 있는 거 봐서는 물이 잘 나온다. 근데 전방부대 물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저기 산골 쪽에 있는 데는 있잖아. 급수차가 와서 매번 물을
실어다가 날려준다고. 환경이 깨끗한가? 이 군 교도소는 막 지어졌으니까 환경이 깨끗하죠. 근데 전방부대의 내무반은 막 한 30년 넘은 것도 있고 50년 넘은 것도 있으니까 환경이 깨끗하지 않잖아. 이거 봐라. 군 교도소가 전방부대보다 더 좋으면 범죄자들이 더 우월한 대우를 받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형벌의 목적은 뭐예요? 형벌의 목적은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형무소, 이게 명칭이 계속 바뀌는데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잠시 감금하는 곳이야. 왜? 조선시대 때 이럴 때 감옥에다가 잠시 감금해 계속 가둬놓고 감시하려면 인력도 소비되고 뭐도 소비돼? 계속 밥도 줘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감옥에 잠깐 가둬놨다가 재판받고 뭐예요? 저놈 곤장을 열 때 쳐라. 저놈 사약을 내려라. 저놈 귀양 보내라. 이런 거지. 잠시 감금하는 곳이 감옥이었어.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형무소로 바뀌어요. 형벌을 집행하는 장소지. 이건 이제 어떤 관점으로 부르는 거냐면 응보론적 시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응보론적 시각이 뭐야? 야, 형벌은 왜 필요하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칸트의 시각이죠. 칸트는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보복은 동해보복이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형무소라고 불렀어. 그래서 일제시대 때 형무소라고 많이 부르죠. 형무소는 뭐야? 형벌을 집행하는 장소야.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건 필요 없어. 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환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공간. 그러니까 점점 형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무소 때는 응보론적 시각으로 이름을 붙인 거고 교도소는 이제 예방론적 시각이죠.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범죄자를 감금해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 범죄를 저지르면 나도 저것처럼 형벌을 받는구나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특수예방효과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수예방효과와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으니까 나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일반 예방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도소가 반드시 아주 안 좋은 시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교도소가 사람들을 적절하게 교화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교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도소에 보내서 고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이미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 들어간 순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막막하거든. 그리고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들한테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교도소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주잖아. 그래서 사회문화에서는 이런 낙인 효과가 오히려 더 그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편견에 시달리게 하면서 범죄를 더욱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죠. 자, 교도소 시설이 좋아졌다, 우수해졌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봐야 돼. 우리는 이제 후진국이 아니야. 언제까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런 아주 낡은 인간이 전혀 살 수 없는 교도소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안 좋은 거죠. 자, 어떤 사회가 발전했다는 건 사회 전반의 시설과 사회 전반의 체계가 발전한 건데 우리나라 교도소 시설이 좋아지고 있다. 이건 긍정적이야. 근데 이제 이게 있겠죠. 흔히 말해서 빈민의 생활시설. 이건 열등하다. 이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진만 딱 보면 아, 저 교도소? 웬만한 우리나라 빈민들이 거주하거나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하나인 고시원보다 나은데? 교도소가 이래도 돼?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도 시설이 좋아지고 있고 선진국 수준의 교도소로 가고 있구나. 하지만 빈민의 생활이라든지 이거 있죠? 현역 군인, 현역이라고 하자. 현역의 생활시설, 현역 군인들의 생활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이건 부정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빈민의 생활시설을 어떻게 더 수준 높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현역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얼마나 더 수준 높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 빈민의 생활시설이 열등하고 현역의 생활시설이 낙후됐다고 해서 교도소는 더 낙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더 발전적으로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 교도소 생활시설은 그냥 116명을 수용하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 190억? 190억 정도면 요 정도 교도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시 빈민들이라든지 빈민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 빈민들에게 생활시설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의 뭐 50만 명, 6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50만 명, 60만 명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을 바꾸려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어. 그러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 교도소 첨단화되고 체계화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빈민의 생활시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현역의 생활시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예산을 더 편성하고 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조건, 더 나은 군복무 조건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려해야지, 이들이 낮은 수준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교도소 시설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교도소의 시설도 더 좋아지면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누군가가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회 전체가 어떠한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벌과 처벌의 의미도 단순하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만큼 너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응보론적 시각도 있지만 범죄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이 범죄자가 교화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 범죄자가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범죄를 저지르면 저처럼 삶의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본보기 효과도 형벌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퀘스트 군교도소 초호화시설, 내가 보기엔 초호화시설도 아닌데 초호화시설 논란에 관한 저의 간략한 해설과 그 다음에 범죄와 처벌에 관한 생활과 윤리의 각 사상가들의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